안녕하세요, 핫도그입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와. 오늘도 돌아왔습니다. 오늘도 재밌는 걸 해볼 건데 차갑게 뜨겁게 투! 짜잔! 오늘의 차갑게 대 뜨겁게 뭐죠? 오늘은 과일! 오늘의 게임! 앞에 있는 사과를 빨리 먹기? 누가 먼저 쪼개느냐? 아, 나 지금 손에 힘이 하나도 없는데? 아, 이 정도? 팔 좀 펴. 못해? 아, 하지! 아, 이 정도 편하지! 뽀깍하면 되는데? 이기는 사람이 원하는 걸 가질 수 있게. 오케이, 시작! 아, 내 힘이 안 들어가. 오! 대박! 남자라, 씨. 파란부터 먹을래? 나 싫어. 남자! 남자! 제가 그게 아니고 자전거를 심하게 타가지고 여기 지금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. 아, 진짜로 나쁜 상태였는데. 아, 근데 내가 전주보다 손이 센데? 이거 한번 까봐. 이게 내가 봤을 때 불량이야. 너 주작했냐? 남자. 이것이 남자. 원래 과일은 얼과 먹어야 맛있고 야채는 데워 먹어야 맛있어. 저는 차갑게를 먹어. 맨 처음 음식은 뭐예요? 첫 번째 음식 사과. 와, 이거 이번에는 차갑게가 그냥 차갑게가 아니라 꽝꽝 얼려놨어. 완전히? 응. 내가 봤을 때 너 내가 봤을 때 너 또 졌다. 제가 이가 좀 안 좋은데. 또 졌어? 맛있어? 와, 아이스크림 먹는 것 같아. 아, 그래? 와, 되게 대박 신기하다. 약간 그 아삭아삭한 식감이 없어지고. 어때 실제로 맛이? 물러. 약간 물른데 확실히 차가우니까 단맛이 없다. 약간 슬러시 먹는 느낌이야. 안 달아요? 네, 솔직히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. 눈 감고 먹으면 사과인지 몰라요 확실히. 그래? 네. 갑니다. 야, 사과를 또 먹는 것도 처음 본다.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. 연기가 나거든요? 감자튀김 됐다. 감자튀김 먹어볼게요. 아, 뜨거. 뜨거? 뜨거운 국물이 나오거든요? 근데 저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사과 맛은 나는데 단맛은 안 빠졌어요. 저는 사과 맛이 안 나요. 다음 음식 주세! 바나나! 아씨. 우와! 아, 바나나는 근데 얼려 많이 먹잖아요. 맛있지. 어, 난 바나나 얼려 먹는 거 좋아해. 어떻게 먹는데? 이렇게? 아! 아! 아, 왜? 왜 그러냐 진짜. 바나나 얼려 먹으면 꿀맛이야. 바나나 맛있다. 나 근데 바나나 구워 먹는 것도 봤는데? 우와. 오, 난 맛있을 것 같아 왠지. 야, 근데 바나나 얼려 먹으면 진짜 맛있다. 어, 바나나 얼려 먹는 사람 많아. 우리 집도 바나나 얼려 먹을 때 많아. 야, 달달하다. 바나나는 얼려도 달달하네. 그래? 왜 그러지? 안에 수분이 없어서 그런가? 아, 차가워. 아, 너무 뜨거워. 한번 먹어볼게요. 다 익었어? 이 정도 익힌 상태로 먹어야지. 어, 연기나. 나나 바나나. 바나나 연기 나나. 바나나에서 연기 나나. 바나나 먹으면 너 나한테 바나나. 바나나. 이것도 사과랑 똑같이 뜨거운 바나나예요. 아무 의미 없어요. 원래 바나나 구워 먹으면 고구마 맛 난다는데. 오, 호박 고구마 맛 나네. 어, 진짜? 맞네. 어, 호박 고구마 나 맞나? 호박 뭐 고구마? 호박 고구마! 어머니, 호박 고구마요. 호박 고구마! 다음 음식 뭐야? 주세요. 와, 키위. 키위 대 얼린 키위. 안 돼, 제가 알아요. 키위도 얼려 먹어요. 잠시만요. 아니, 근데 알겠거든요. 소리 들어보세요. 얼음이에요, 얼음 그냥. 아프다. 야구공이야? 이거 아프다. 야구공 수준이야. 키위는 얼려 먹는 거 있어요. 얼려 먹어서 이렇게 수저로 파먹잖아요 가끔. 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통나가. 통나가. 칼로 잘라 먹겠습니다. 톱질하세요? 나도 손 다친다. 찍고 있지. 손 다쳐. 야, 손 다쳐. 야, 이렇게 했는데 안 잘리잖아. 잘리지 마 그렇게. 오, 너무 맛있는 향기 나.
오오 딱딱해. 옆에 주섬주섬 하나씩 드시고 계셔. 내 옆에 주섬주섬 하나씩 드시고 계셔. 나 왜 이렇게 쉬어? 쉬어? 어? 어, 야 진짜 신데? 약간 못 느끼냐면 원래 달달구리 하면서 쉬잖아. 근데 얽어가지고 달달구리 한 맛은 없어졌어. 그러니까 맛 없어요. 자 저도 한번 갑니다. 방금이었어 나 여기서. 근데 입에서 나는 냄새야. 너 왜 귀에서 난다고? 막혀봐. 어? 약간 방금 이었어 이게. 어. 누가 네 입에 똥 쌌어? 이게 시지? 신키야. 얼려서 신 게 아니고 어? 신데 뜨거워. 아우! 키위가 얼려 시지. 이게 이 안 좋은 키위야. 그래 뭔가 이상하다. 이게 방구 냄새가 나. 나 입에서. 야 난다. 방구 냄새 나지. 누가 똥 쌌다 했다가. 다음 음식 드세요. 파인애플. 아 파인애플. 어 파인애플을 얼려 먹지 않나? 나 본 거 같아. 아 맞다. 파인애플 구워 먹는 경우 많다. 아 맞다. 고기 옆에 있던 게 얘였네. 어, 얘야 얘야 얘야. 저부터 한번 먹어볼게요. 오 맛있어요. 여태 먹었던 거랑 다르게 딱딱하지도 않고 안 달지도 않아요. 아 달달해. 오 야 근데 진짜 맛있는데? 근데 관광객이야. 내가 신 걸 잘 못 먹어. 원래 파인애플 약간 소름 끼치는 맛이잖아. 근데 여태 먹은 것 중에는 제일 맛있어요. 야 이거 무슨 구이 같다? 야 근데 이게 이것도 파인애플 아니야? 자 이제 저 먹어볼게요. 왜 여기서도 고구마만 맛있어하지? 아 진짜. 아 근데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. 맛있어. 달달구리한 맛이 있고 야, 이거 봐 익은 거 봐. 약간 돌멩이 같아. 이쁜 돌멩이 그지? 근데 하나 간과한 게 있어요. 네. 친구는 친구예요. 신걸 못 먹어요. 근데 파인애플 고기 먹을 때 많이 구워 먹지 않아요? 스테이크 옆에 본 거 같아. 바베큐 옆에 있잖아. 막 이렇게 구워서 주잖아. 그냥 동그랗게 나오죠. 동그랗게 알지? 제가 스테이크 먹으면 그것만 빼고 먹거든요. 아. 네, 그 이유가 있어요. 그러면 나 한 입만 꼬챙이 빠밤. 한 꼬챙이에요? 한번 꽂은 끝이야? 한번 꼬챙이 이렇게 꽂으면 욕심부리 나 다 먹어. 와, 우와 괜찮다. 야 고구마 냄새 나. 고구마 향이 난다니까? 와 나 차가운 거 먹다가 뜨거운 거 먹으니까 너무 설레. 한번 먹어봐. 이렇게 맛없진 않지. 야 먹을만 하지. 야 딱하고 물 안 나오는 것만 먹다가 흥건한 물 나오는 걸 먹으니까 좋아. 나도 좋아. 과즙이 아 잠깐만 이거 한 입만에 먹어야 되죠. 다음 음식 주세요. 아, 엄마야. 아 이것 좀 그만 먹고 싶어 나. 아 나 신 거 못 먹는다니까 신 거를 바로 가져오네 또. 아니 근데 소리 들어봐. 야 오늘 너 졌어. 내 봤을 때. 저부터 한번 먹어볼게요. 네, 먹어보세요. 은근히 맛있을 수는 없겠지? 레몬. 근데 얼려 먹으면 덜 시진 않더라고요. 제가 아까 파인애플 먹어보니까. 예. 네. 아 더 신 거 같아. 벌써 셔? 벌써 셔? 아니 얼려 먹으면 빨리 삼켜야지 안 신데 하루 종일 입에 머금고 있어야 되니까 계속 신 거네. 야 근데 신 게 몸에 좋아. 많이 먹어. 부지런히 먹어라 친구야. 이게 입에서 녹으면서 신물이 계속 나와. 아 너무 힘든데? 맛있게 먹어. 오 이거 고래야. 아, 오 휘파람을 불어라. 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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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맛있게. 아! 맛... 다 먹었어? 아, 먹었어, 먹었어. 오! 아, 소름 끼쳐. 아! 소름 끼쳤어? 응. 와, 이거 한 입만 해보세요. 아, 진짜로. 존나 맛있어요. 껍질째 먹어. 껍질째 먹어. 더시다고? 어때? 더신 것 같아? 더셔. 확실히? 어. 아 몰라. 내가 원래 레몬 맛을 모르겠는데. 그거 먹을래? 서로 먹여주자. 먹어봐라. 너는 촛대봐라 한번. 니나. 너 먹을만해요.
드세요. 수박. 수박이 박수. 수박을 얼려 먹는 건 봤어도 구워 먹는 건. 수박 구워 먹는 경우가 있나? 수박 스테이크. 저기 이거 한번 들어보실래요? 아니 적당히 올려야지. 와 진짜 오라지게 올려놨구나. 아 저 오늘 이빨 나갈 것 같아요. 떨어졌어요. 이따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오 맛있을 것 같아. 어? 아 맛있다. 그럴 것 같아. 생각보다 안 딱딱해요. 이따가도 맛있다. 그 안에 과즙이 있어서 그런 거야. 수박이 워낙 과즙이 많은 과일이니까. 이거 맛있어. 이거 맛이야? 오. 한 입만. 맛있다 맛있어. 국자. 이거 뜰 수 있겠어? 그럼 뜨지. 한 입만에 먹어야지 떠가지고. 어? 한 입만큼. 맛있지. 그날 얼마 못 먹었어 얘. 이거밖에 못 먹었어. 입이 작아가지고. 야 근데 개꿀맛이다 이거. 오, 맛있지. 오, 수박은 그냥 먹는 거보다 얼려 먹는 게 훨씬 맛있네. 먹어볼게요. 이것도 약간 고구마 냄새 나지 않아? 이거 뭐지? 그 외국에서 파는 그 맛인데? 내가 태국 갔을 때 먹은 과일 맛이야. 먹으면 먹을수록 조금 적응되거든요? 먹지 마세요. 별로야? 완전 별로야. 이상한 수박 맛이야. 냄새 어디서 많이 맡아봤는데? 수박이 익은 냄새야. 아니 당연히 그렇게 수박을 익혔으니까. 뭔가? 수박 탔네. 자 저 한번 먹어볼게요. 차갑게 뜨겁게 추! 짜잔! 근데 1탄에서 네. 오지게 욕을 먹었어요 저희가. 이게 카피캣 따라했다 라고 욕을 먹었는데 사실은 따라했다고 하면 따라한 거에는 뭐 부정을 하진 않을 텐데 약간 저희의 억울한 입장은 어떤 음식을 차갑게 먹고 뜨겁게 먹고에 대한 콘텐츠가 특정 유튜버 분께서 했을 때 엄청난 반응을 얻은 거지 많이 하는 콘텐츠 유튜버들이 많이 하는 콘텐츠이기도 하고 그 전에 예능에서 다뤘던 콘텐츠예요 같은 음식을 뜨겁게 먹고 차갑게 먹었던 콘텐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했던 게 누굴 따라한 것처럼 불편하게 이렇게 보셨을 분들이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충분히 했으니까 조금 억울하다 근데 약간 그분을 따라하면 완전히 이렇게 베꼈다라고 하기엔 조금 억울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더 조심히 조금 더 재밌고 맛있는 콘텐츠로 저희 핫도그만의 방식으로 잘 살렸으면 이렇게까지 비판을 받진 않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반정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정면으로 부딪혀보자 이번에는 더 재밌게 찍어보자 해서 핫도그TV만의 차갑게 대 뜨겁게 2탄 가졌습니다. 자 이렇게 오늘도 각자 먹방 맛있게 재밌게 한번 해봤는데 다음에도 또 저희가 더 재밌고 더 핫도그TV스러운 각자 먹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판하시는 거는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면서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사과랑요 머루 머루? 아니면 뭐 아무거나 어이 뭐예요? 부러운 사람? 감사합니다.